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그동안 영상에서 체중형 쉼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에 알맞는 체중형 쉼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여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은 다 황토로 되어 있고, 편백나무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건강에도 좋은 일라이트가 함유되어 있는 그런 곳이어서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만족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무신 공간은 이렇게 구들난방도 되고,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온수보일러로 되어 있어서 건강에 매우 좋으니까 지금부터 저랑 함께 보러 가시죠. 여기서 잠깐! 기존 농막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체중형 쉼터를 새롭게 열평을 하시려면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기존 농막은 그대로 두시고 3평, 4평 남는 공간을 찜질방이나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여러분, 밖에 아궁이 불뗀거 보셨죠? 제가 한번 지금 누워보겠습니다. 아이고, 뜨끈뜨끈하다. 아이고, 아이고, 좋다. 나 한숨 자고 싶다. 너무 따뜻하니 좋아요. 뜨끈뜨끈하죠? 이게 아궁이에서 불을 떼야지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아궁이에 불 떼서도 되잖아요. 보일러도 돼요. 온수보일러도 되고 두 가지 타입이 다 된다고 하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거실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궁이 불 때도 뜨끈하게 지내고 주무실 때는 또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면 되니까 좋은 것 와, 어르신들이 이래서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같아요. 예, 달령님도 이런 걸 느낄 때가 됐어요. 슬슬. 아니, 달령님, 우리 요거 하나만. 어떻게? 그러니까 집에 좋죠. 하나만 놔줘요. 우리 10평짜리 너무 커요. 아, 너무 좋다. 와, 근데 10평짜리 나와서 진짜 큰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기존에는 거기 싱크대 있는 데 있죠. 거기까지가 끝이었어요. 6평짜리. 근데 지금 옆에 화장실 공간 방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방까지 가봅시다. 어머, 여기 왜 이렇게 따뜻해? 문 그렇죠? 열자마자? 장난 아니죠? 아까 대표님하고 들어왔을 때도 여기가 확 들어오죠. 우와, 진짜 따뜻해. 난 우와. 여기가 불뗀줄 알았어요. 오. 온수 난방이래요. 온수 난방? 여기에 콘센트 있죠? 네. 벽 자체도 난방이 된대요. 왜인 줄 아세요? 몰라요. 이유가 더 놀라워요. 여기 지금 선반 보이죠, 앞에? 요거 여기 요거 이제 거기다 이제 메주 뭐산 야초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약 재료들 이런 것들 말리는 정도로 농막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그런 용도로 많이 쓰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니즈를 반영해 놓으셨어요. 와, 이거 그러면 휴양림 같은 데도 하나 갖다 놓으면 너무 그렇죠, 좋겠네요. 그렇죠, 너무 좋죠. 와, 그리고 시골에 부모님들한테 진짜 짱이다. 그렇죠. 지금 바닥 보시죠. 이것도 황토 한지거든요. 근데 바닥 여기도 온수 난방이에요. 이 패널이죠. 전자파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무시는 공간은 전부 다 온수 패널로 이렇게 작업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벽은 이제 편백나무죠. 그다음에 또 이쪽 벽 나머지 일부는 황토죠. 황토하고 일라이트 넣은 벽돌이죠. 그다음에 우와. 또 천장도 편백이죠. 그리고 바닥은 온수 난방이죠. 완벽하죠. 아니, 근데 달련님 웃긴 게나 옛날에 진짜 이런 거 촌스럽다고 싫어했잖아요. 나이가 들은 건가? 너무 좋은데? 그렇죠.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손발이 차가워지고 몸에 혈액순환이 잘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뜨끈한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와, 농담 아니고 하나만 사줘요. 아니, 근데 요즘은 이렇게 농막이 다 인덕션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요새는 전기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고 특히나 생활용 숙박시설은 뭐 전기부터 동아주, 보일러 이런 것들을 다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덕션이 더 좋죠. 지금 옆에 보시면 공간이 많이 남잖아요, 이런데. 그쵸, 그쵸. 이런 데 이제 냉장고라든가 TV. 본인이 원하는 것들 얼마든지 모으시면 돼요. 옵션은 설정하기 나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도 10평이니까 확실히 창이 커서 해도 잘 들어오고 더 따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기가 거실 공간이잖아요. 거실 공간에 앉아서 밖을 보기가 굉장히 좋고 지금 보시면 창이 하나는 투명이고 하나는 불투명이에요. 열어보세요. 그렇죠? 오, 맞네. 보통 커튼을 치거나 이렇게 막는데 여기는 하나를 안쪽 거를 프라이빗하게 불투명 창으로 우와, 그러면 커튼도 따로 필요 없네요? 해놨어요. 별도로 커튼이 필요 없고 혹시나 그 안쪽에 거 하나만 딱 닫으면 바로 프라이빗하게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시작하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닫아보세요. 우와. 그러면 밖이 안 보입니다. 우와. 완벽하게. 신경을 확실히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요 제품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에 맞게끔 10평으로 제작된 거잖아요. 네. 간단하게 특, 장점 좀 소개해 주세요. 이제 체류형 하면 쉼터잖아요. 우리가 이 도시에서 일하다가 와서 쉴수 있는 공간도 좋고 그래서 우리는 체류형이면서도 하루를 자도 며칠을 자도 편안하게 이 구두를 놨고요. 옛날에 그 따뜻한 황토 아랫목 그걸 연상해서 했고
요 밑에 항토를 할 때는 항토도 좋지만 저희는 이제 천연 강물 요새 보시면 인터넷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일라이트 정말 뼛속까지 시원한 그런 걸 느끼기 위해서 그런 좋은 강물도 많이 넣어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주무셔도 편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시골에 가거나 이렇게 가면은 습한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항토에서 그 습한 거를 빨아주죠. 그러니까 쾌적해지고 또 주방 같은 경우도 저희가 흡환을 했는데 냄새도 흡착이 된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거 많이 건강에 많이 저희가 신경을 썼습니다. 지금 보이는 바닥이 네. 저희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좀 장판인 줄 알았거든요. 네. 장판이 아니네요. 예, 이건 한지에다가 오칠을 바른 오칠 장판이라고 하죠. 건강에도 좋고 또 오래 가고 따뜻하고. 네. 대표님 여기 보면 여기 약간 단차가 있네요. 이게 뭐죠? 아, 이건 구두리라는 거예요. 구두라면은 여기에 열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걸 가둬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난방이 그러면 나무를 떼서 찜질을 하는 구조인 거네요. 예, 나무를 떼면은 한 4-5개면 24시간이 가고 또 뗄 수 없는 상황일 때는 보일러를 켜도 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아, 그럼 여기는 나무를 떼서 찜질방처럼 활용하실 수도 있고 따로 별도의 난방시설까지 되어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창문도 저희가 이 두께도요 보통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중 유리의 이중 창입니다, 이거. 아, 보통 이제 이중 창이라고 하는데 일중 유리의 이중 창 쓰는 데가 있거든요. 예, 예. 네, 이거는 이중 유리의 이중 창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찜질을 하다 보면 또 이제 조금 더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밖에 궁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앉아서 여기도 이중 유리 이중 창입니다. 밖에를 쳐다보면서도 나가지 않고 또 공기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 예, 여기가 이제 뜨끈할 때 그리고 이제 한풍도 잘 되고 또 이제 필요하게 할 때는 또 닫을 수도 있고. 어르신들이 앉아서 이렇게 딱 지내는 거주 공간 아주 좋겠네요. 예, 예. 갑갑하지도 않고 시원합니다. 여기 또 옆에 화장실도 이렇게 다 해놔서 아마 쓰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실 겁니다. 단열도 잘 해놨고. 여기 화장실에 슬리퍼가 보통도 이렇게 하면 또 문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도 넘치지 않고 슬리퍼도 안 걸리게 좀 깊이 있게 해놨습니다, 저희가. 아, 센스가 있습니다. 예. 이런 거 센스 없이 또 슬리퍼 막 걸리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예. 아무래도 생활을 하다 보면 사모님들,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불편해 하실까봐 대수 쓰면 좀 편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를 지내더라도 그런 걸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쨌든 다시 있는 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게 가격일 거란 말이에요. 이게 10평으로 많이 커졌어요. 가격이 조금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뭐 가격은 좀 오픈해 줄 수 있나요? 집은 자재에 따라 또 디자인에 틀리지만 그건 저희가 여기서 주문 제작이니까 뭐든지 맞춰줄 수 있습니다. 조금 좋게 하면 조금 가격대가 올라가지만 또 여러분들의 그 원하는 대로 가격은 얼마든지 맞춰드릴 수 있으니 저희 샘플이 있으니까 보시고 맞춰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여건에 맞게 최선을 다해 맞출 수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고 상담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에 10평 체중형 침대 잘 보셨죠? 앞서서 얘기 드린 3평, 4평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중에 여기 4평짜리를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도 구두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보러 가시죠. 여기 화장실이 있고요. 보셨죠 여러분? 4평 공간인데 층고도 높고 바닥 공간이 2인이 부부가 지내기에 너무 딱 좋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아까 구들 난방 보셨죠? 이렇게 따뜻하게 찜질방으로도 활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화장실도 보셨죠?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농막 6평으로 너무 좁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4평으로 게스트하우스나 찜질방으로 활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3평짜리 보러 가실까요? 여기가 바로 3평 공간입니다. 아까 봤던 거랑 뭔가 틀린 게 있으실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가마솥, 엄청 정겨운 가마솥이 있는데 여기는 아까 그 공간이랑 틀리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가마솥에서 삶고 찌고 삼계탕 해먹을 수 있어요. 가족들이랑 다 같이 푹 삶아지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들어가셔서 찜질하고 계시면 돼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들어가실게요.
여러분 여기도 황토와 편백나무로 되어 있어서 건강이 너무 좋습니다. 앞에서 삶아지는 동안에 부부가 여기 따뜻하게 몸 지지시면서 찜질하시기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평 공간을 찜질방으로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전원생활도 하고 건강에도 좋은 일석이조의 체류형 쉼터가 아닐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체류형 쉼터 찾고 계셨는데 추운 계절에 이렇게 구두면서 몸도 지질 수 있는 최고의 체류형 쉼터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해보시고요. 대표님께서 아까 약속을 하나 하신 게 있어요. 달그닥 TV 시청하고 오신 분들한테 약간의 할인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꼭 오시면 저희 달그닥 TV 보고 오셨다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고정 댓글에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까 주말에 나들이도 하실 겸 많이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